악명 높은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태국의 방콕. 비 오는 날 퇴근 시간은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지. 오늘은 배낭여행객들의 성지라 불리는 카오산으로 갈 거야. 이 시간대에 택시를 타는 건 도로 위에 돈을 뿌리는 거와 다름없는데 비가 오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오케이, 프라디트 로드. 프라디트 로드. 중동에서 온 택시기사 같은데 어딘지를 모른다네. 뭐 비도 슬슬 그치고 차라리 잘된 듯해. 그래서 결국 그랩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는데 10km 거리임에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난색을 표했지. 야간에 택시로도 140바트면 가는 곳이 교통체증 때문에 이 오토바이로 200바트가 넘게 책정이 되지. 비 온 날 이렇게 오토바이 위에서 바라본 방콕의 풍경은 나름 이국적이면서 운치 있는 듯해. 물론 비에 흠뻑 젖어 시스루 룩을 연상케 하는 여인이 주변에 안 보여서 다소 안타까울 따름이었지. 베트남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는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라 느끼지를 못했지만 태국은 경제력의 크기만큼 도로 인프라 대비 자동차가 많아서 이 오토바이 타기가 꽤 어려울 만도 한데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는 기술에 감탄이 쏟아질 정도지. 하지만 제 아무리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이런 교통체증에 10km 거리를 가는데 40분이 걸렸어. 이제 한 2분 정도 지났지? 매일 여자 이야기만 할 수 없기에 지금이라도 기대하고 클릭했다면 나가도 상관없어. 불교의 나라 태국, 그 사원의 규모와 숫자에 종종 압도되곤 하지. 이렇게 개고생하고 받는 200바트. 적지 않은 돈이지만 팁으로 50바트를 더 주었어. 카오산에 가기엔 이른 시간이기에 우선 근처에 자주 가던 로컬 라이브 펍으로 향했어. 돼지갈비를 튀긴 건데 오히려 배고픔을 더해주는 창렬한 양과 맛을 자랑하지. 영상 편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짬이 날 때마다 작업을 하는 부지런한 미노스. 이곳의 라이브는 저녁 9시부터 시작이며 태국 노래만 부르는데 은근 분위기가 있어서 기다리는 중이야. 드디어 9시가 되어서 시작된 라이브 무대. 술값은 라이브 음악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맥주 하나에 120바트. 태국 손님들은 박수에 인색한데 나는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주니 꽤나 좋아하더라고. 이제는 한눈에도 분간할 수 있는 이산 출신 여성과 파랑 커플. 서양 남자들의 미에 대한 기준은 나로 하여금 언제나 숙연해지게 만들 정도지.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태국의 로컬 술집도 이렇게 잔을 비우기도 전에 와서 술을 따라주지.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미노스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착잡한 마음에 담배 한 대 태워야겠다. 나를 의식한 듯 괜히 과장되게 웃으며 대화하는 바깥쪽 테이블의 그녀. 좌석의 음극이 양극에 이끌리듯 자연스레 나를 향하는 그녀의 눈길.
뭐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베트남 현지 여성들에게 시달린 심신을 달래는 게 목적이기에 그녀의 애절한 시선을 외면하고 쿨하게 다시 안으로 들어온 상남자 미노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강행군을 펼치며 개고생한 달이 이제는 이 녀석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듯해. 저렇게 온몸을 뜯어고친 여자나 레이디보이에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미노스. 전혀 섹시하지 않았어. 이 영상의 목적은 채널의 건전성 확보에 있기에 아무 사심 없이 둘러본 카오산의 풍경을 감상하고 끝낼게. 패스. 내 스타일은 아니다. 물론 저 술집 말이야. 나쁘지 않을 듯한데. 나쁘지 않아. 물론 저 화장실을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야. 빨리 지나가자. 앞에서 얼쩡거린 비키한테 한 말이야. 여기도 내 스타일 아니야. 아, 피곤하다. 집에 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야겠다.